네, 꿀팁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알티마블 투샷입니다. 몇년 만이야? 네, 한 1년 안 되게 네, 오랜만에 투샷인데 그간 또 이제 많이 또 신변의 변화도 있었잖아. 아, 뭐 신변의 변화라고 아, 뭐 개인적인 사 많이 변화가 개인사 있었고 개인사 변화가 개인사. 있었고 이제 개인사 좀 소개해줘. 아, 뭐좀 쑥스러운 부분이 뭐가 쑥스러워. 나이 먹음나 그런 거지 뭐. 하여튼 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고 가장 네. 아,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한번 이제 PD가 또 좋은 의견을 냈어요. 우리가 또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한지 좀 어느덧 알팀 몇 년차가 됐죠? 2008년에 처음 이제 2008년에 아 저는 이제 시작의 좀 관점이 두 개인데 이제 월급을 받은 시기로 하자면 저는 09년도 시작. 전 군생활을 월급 받았으니까 그렇지. 09년도에 이제 군생활을 받은 9급 공무원. 아, 7급입니다. 아, 예. 장교로 7급이에요. 7급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2년 4개월을 마치고 전 11년에 11년에 첫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치. 어느덧 R팀은 08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1년. 와. 뭐 13년, 14년 차 정도. 협회는 저는 이제 11년 차. 와, 뭐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아. 예, 이렇게 저희가 좀 회사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토트넘에 이제 콘테 감독이 오면서 또 많은 팬들이 기대감이 완전히 또 콘테한테 어떤 색깔의 토트넘을 보여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회사 생활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의 이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아, 토트넘이 회사? 네, 토트넘의 지금 현재 상황을 회사 생활에 대입시켜보자. 토트넘 주식회사. 아우, 역시 뭐. 주식회사 토트넘. 주식회사 뭐 토트넘 상사. 무아상사 아니고 토트넘 상사처럼 이제 지금 현재 토트넘의 상황들을 회사 생활에 비유를 했을 때 어땠을까? 한번 이렇게 저희가 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새롭게 부임한 콘테 부장. 부장님이 새로 오셨어. 부장님이 새롭게 왔는데 거의 임원급으로 온 거지 이제. 부장님이 지금 너무 열정적이신 분이 왔어. 그치. 부장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이제 고스펙의 고연봉 부장님이죠. 아, 글로벌 회사 출신이라. 글로벌 회사 출신이라 고스펙의 고연봉. 그래서 약간 야, 너 임원 시켜줄게. 우리 회사 와라. 여기 한번 지금 구원투수가 되죠. 이런 그치. 느낌으로 와서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아. 뭐 나 누구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또 이런 분들은 회사 생활에 왔을 때 어떤 거 필요하냐면 나 바로 사무실 앞에 주차 자리 나 줘라. 뭐 이런 분들이. 아, 그 차도 해줘야 돼. 차도 뭐 해줘라. 지금 임원 보잖아. 나 법인카드 얼마까지 쓸 수 있게 해줘라. 뭐 이렇게 좀 요구사항이 많고. 차는 이제 저기 G80 이상 가야 된다. 그치. 뭐. 그리고 이제 뭐 기사님들 와야 되고 그치. 뭐 이렇게 좀. 기사님 이제 임원 달아야. 이번 다는 맞아. 이번 달아야 기사님이 제공이 되는구나. 대기업 출신네. 좀 감이 이렇습니다. 대기업에서 아주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제 어떠한 것들에 대한 뭐 정치, 그다음에 인사 정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프로젝트 달성에만 성과주의. 성과주의야. 딱 요것만 하고 치고 빠지겠다. 그치. 딱 거기에 몰입된 콘테 부장님. 그래서 약간 좀 군대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 후배 사원들의 의견 안 들어. 결과로 증명해. 근데 이런 분들이 뒤에서 후배들이 막 말이 많아. 근데 연말에는 뭐가 나와. 주잖아. 나와. 그래가지고 끝난 거지 뭐. 풀려. 이 부장님의 특징은 사실은 풀려. 관계가? 관계 풀리지. 성과급이 그냥 목욕탕에서 이거지 뭐 거의. 이렇게 나오면 진짜 바로 풀려. 그래서 이분의 특징은 사실은 이제 토트넘 주식회사가 국내 매출에 대해서 좀 상장에 좀 올라가야 되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가 상장했고 많이 올라야 돼서 국내 매출은 좋으신 분이야. 콘테 부장님이. 근데 스펙은 높구나. 근데 해외 매출이 약해. 나스닥이 약해. 뭐 어디 해외 리그에 대해서는 약해. 약하지. 국내 매출은 높고. 그치.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성적에 대해서 막 기대감이 있어. 근데 하지만 해외 매출은 약합니다. 좀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더라고. 토트넘이. 코스닥은 높아. 코스닥은 좋아.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콘테가 이제 우승 청부사 했잖아. 네. 성과주의 우승 청부사. 만들기. 이꼬르. 근데 이게 리그에서는 우승을 그냥 뭐 그냥 수도 없이 해 그냥 막 이탈리아 뭐 다 쓸어 담아. 하지만 외국 나가 이게 유럽 대항전이 조금 아직 좀 조금 약하지 아직은.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트넘도 좀 감내했어. 그 토트넘의 그 주식 상사도 토트넘 상사도 좀 감내한 부분이야. 그래서 이분의 약간 성격적인 특징을 보자면 매우 기분파. 그래서 매출 잘 나오면 리액션 좋아. 막 월요일 날 주간 보고 할 때, 자, 거기 저희 뭐 이렇게 나 주문에 잘 나왔습니다.
이게 기분 봐요. 막 하이파이브. 어, 딱. 포커페이스 없어. 그치, 그치. 어, 어디? 안 좋아. 그럼 막. 막, 막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저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더라. 아, 콘테가? 콘테가 그, 저기 뭐냐. 그 토트넘 주식회사 그 저 군의 네. 식당에서 군의 식당에서 아 친절한 모습 굉장히 어 인자로 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악수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초반에는 또 이미지 관리합니다. 아 이미지 관리 네. 이미지 관리하고 아, 승질 못 이기면 그냥 아주 그냥 불같이 돼 또 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인사 과정에서 약간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애매한 포지셔닝에 있는 직원들을 있지. 기가 막히게 활용해. 어, 왜 성과가 잘 나와야 되니까 빠르게 판단하고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해. 근데 이분들의 제일 안 좋은 단점은 이분하고 점심 식사를 먹을 때 메뉴 선택권이 없다. 아, 없다. 뭐 나랑, 너, 나랑 다르네. 어, 다르지, 다르지. 무조건 메뉴 선택권을 주는데. 근데 정해서 주잖아. 아. 정해서 주잖아. 야, 뭐 매운 거 말고, 오늘 뭐 말고, 뭐 말고, 이거 먹자. 아. 이렇게 주잖아. 이것도 애매한 거야. 애매한 거야? 어, 이것도 애매한 거야. 아. 어. 어쨌든 그러면 콘테 감독은 지금 토트넘에서. 아. 콘테캠. 콘테, 진짜 거의. 뭐 액션이 막 이렇게 크니까 콘테캠 안 할 수가 없지. 안 할 수가 없지. 요것도 콘테캠도 좋은 컨텐츠가 나올 것 같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콘테 부장님이 이렇게 딱 근엄하게 있으시고 여기 밑에 이제 또 사원들 그 밑에 직원들을 보자면 일단은 케인 차장님. 케인은 차장이야. 케인이 차장이야. 케인 차장의 특징은 어, 대학생 서포터즈 출신. 그치. 그 인턴 서포터 막 그런 서포터즈 거 출신. 어. 서포터즈 출신이라서 그때부터 잘해가지고 눈에 띈 거야. 아 유순한 이거. 어 유순해 이거. 그래서 사실은 너무 잘해가지고 아 거의 차기 임원급으로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이제 그 팀의 퍼포먼스가 조금 그 회사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서 딴 데서 스카우트 얘기가 왔어. 스카우트 얘기가. 아 근데 어. 그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뭐? 그 대학생 서포터즈 할 때. 어. 다른 데 가서 한번 서포터스 경험을 한번 더 하고 와봐라. 거긴 근데 서포터스 경험은 아니고 약간 어, 계약직. 그때 이제 잠깐 계약직. 계약직. 저기 저 레이탈 오 어? 저기 레이톨 오리엔트. 어. 저 어디 런던 왜? 동쪽으로 3분이. 3분. 예. 그 한번 거기서 가고 계약직 잠깐 이제 그 정규직 같은 계약직 약간 하다가 파견. 하다 어, 파견. 파견 근무. 파견 근무하면서 자기네 레벨을 올려서 그치. 토트넘 주식회사 어, 상사의 엄청난 핵심 인재로 성장을 했으나 그렇지. 그거를 또 봐서 또 옆에 또 좋은 글로벌 아, 글로벌 어, 기업에서 어. 스카우트 얘기가 온 거야. 거긴 갚으잖아. 어, 갚으잖아. 그래서 얘가 흔들렸는데 흔들렸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돼서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 그치. 요런 때 진짜 회사 생활 피곤하다. 피곤하잖아. 피곤하다. 근데 이제 콘테 부장님이 와서 다시 기강을 잡는 어. 케인 차장. 가도겠지. 어, 가도기기도 하고 아, 이, 항상 이러잖아요. 이제 감독들이 가면은 부장님들이 가면은. 네, 부장님들 오면은 누구랑 일할 건지 또 어, 그리고 딱 얘기를 하잖아. 내 계획엔 너가 있다. 아, 너. 갑자기 어, 내 머릿속에 내 구상 안엔 너가 있다. 그런 애들이 이제 갑자기 그 딴 데 그 이력서 쓰다가 피프렌자 계획에 내가 있다고? 어? 어,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갑자기 이력서 갑자기 알트 F4 눌러 가지고 이제 어, 들어가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케인 차장과 더불어 또 이제 오래 있었던 이 알리 과장. 어, 알리 과장. 알리 과장이 있었는데 알리 과장은 되게 어, 우여곡절이 있어. 알리 과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이제 엄청 유망했던 인재였습니다. 유망했지. 네, 엄청 유망했고 아, 유망했고 막 이 친구의 막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막 토트넘 상사에서 이 친구랑만 일하면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 어, 뭐 아마 이 친구 그 학생 때 너무 잘했지. 어, 그 아마 그 저기 뭐지? 그 저 실업계 나왔을 거야. 막 거기서 이제 바로 스카우트 하려고. 바로 스카우트 하려고.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너무 잘해서 이제 회사에서 밀어주는 케이스야. 근데 어 이 알리 과장이 지금은 약간 어떠한 특별한 큰 이유가 큰 이슈가 없이 해고 1순위로 올라. 해고 1순위야. 내가 볼 때 공사가 다 망해 그냥 그러니까 저거 업무 외적으로 어, 공사가 다 망하고 어. 근데 유망하긴 해. 유망한 어. 친구나 다 망하고 어. 하지만 이 위에 나올 어 이제 다이어와 윙크스와 함께 실적이 없는 친구. 아, 실적이 좀 부족하죠. 실적이 좀. 근데 이 친구가 네. 알리 과장이 그
옆에 그 글로벌 회사 있잖아. 어, 글로벌 회사. 글로벌 회사 임원 되려고 하는 부장님 딸을 만나고. 아, 그치, 그치. 어, 그랬다가 지금 또 헤어졌더라고. 어. IT 공사가 다 망하다 보니까 어.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지. 그것도 되게 글로벌 회사의 그 임원의 딸이니까. 어. 그쪽 부장님의 딸이니까. 어. 지금 임원 진. 임원 진의 거의 딸이니까. 임원 됐거든. 그래서 약간 이걸 제가 알리 과장 얘기를 봤을 때는 이제 무한상사 약간 정 과장 같은 느낌. 정 과장은 거기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엄청 유망한 인재였고 입사할 때 수석 입사를 했어. 어. 근데 야유회 도중에 감나무에서 감을 따다 떨어졌어. 그래서 정 과장이 그때부터 느려. 어. 그러면 알리 과장은 도대체 언제 뭘 떨어졌나? 알리 과장의 감나무는 뭘까 도대체? 아, 그때 비유하면은 여러 차례 감독이 바뀌고 저는 이제 무리뉴 부장 네. 시절부터 조금 이제 알리 과장이 이제 축구에 대한 좀 회의감을 느끼지 않았나. 하지만 이러한 두 직원들의 조금은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서도 가장 콘테 부장이 가장 좋아하는 우수 과장 우리 과장. 손흥민 과장님 아, 손과장이 있는데 아, 손과장의 특징을 빠르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일자라고 성격 좋을 그리고 거의 진 차장 차기 진이 보장된 그 손과장이고 손과장 이제 곧 사실은 회사 내에서는 뭐 임원 케이스로 약간 얘기하고 진급이 빠른 케이스. 지금 차장 없이 부장 바로 아 바로 건 바로 특진을 할 수 있는 거의 건너뛸 수 있지. 어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그리고 네. 나름 저기 또 그, 차곡차곡 쌓아왔어. 아, 커리어도 커리어도 어, 예. 또 저 옆에 그러니까 저 외국계 출신이잖아. 외국계 저 외국계 출신이죠. 어, 외국계 출신. 네, 외국계 독일 출신의 어. 이제 한국 태생인 독일에서 출신의 손과장인데 고등학교 이제 유학 갔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우수로 우수 사원상도 이런 사람 우수 사원상도 한 두세 번 받아. 그치 그치 그치. 그 언어가 또 잘하잖아. 어, 독어돼지, 독어돼지, 영어돼지, 한국어돼지. 한국어, 그 글로벌 어, 인재야. 글로벌 인재고, 그다음에 초반에 왔을 때 조금 약간 해리케인 차장의 좀 눈치가 보였으나 살짝 보였지. 어, 살짝 보여서 조금 어. 움츠러들었으나 또 잘 화합했어. 그렇지. 그러면 지금은 사실 이제 해 차장이 눈치 보지 손 과장. 어, 약간 이제 해 차장이 손 과장 눈치 보는 눈치 중이야. 보지, 그래서 골 넣으면 손 과장한테 제일 먼저 봐.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손과장 바로 가서 이거 해. 왜냐면 손과장이 이 또 회사 내 오피니언 리더야. 오피니언 리더야. 이런 사람이 꼭 오피니언 리더고 내가 약간 들어봤을 때는 이 손과장은 어떤 느낌인 줄 알아? 콘테 부장이 다 야근하다가 손과장 잠깐 얘기 좀 할까? 막 이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 해리케인 차장, 벨리알리 과장 이렇게 조금 약간 태만한 친구들이 지금 뭐가 고민인지 아니면은 좀 날 콘테 부장을 욕하는 사람은 누군지 막 여러분들은 이제 손과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 그치. 워낙 오피니언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의 손과장은 우리의 손과장은 또 그런 사람이 아니지. 또 잘 얘기하지. 그치. 어, 이런 거 있으면 아 해리케인 차장이 좀 부족한 면은 숨겨주고 그치. 해리케인 해 차장이 또 좋은 면들을 이렇게 얘기해줘서 이제 콘 부장 안에 들게. 그래서 손과장의 역할은 너무 크다. 아 역할이 크지. 지금 사실 미들맨이야. 미들맨이야. 콘테 부장의 콘 부장의 그 뭔가 오른팔. 그렇지 오른팔. 오른팔이지. 그냥 약간 손 과장은 집에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해. 아 나 없으면 회사 안 들어가.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이런 거. 그래 또 이제 또 가슴 아픈 손가락을 약간 얘기하자면 우리 벤 과장님. 아, 이 양반 과장이야? 아 이 양 아, 과장입니다. 내린 줄 알았어. 아 과장입니다. 벤 데이비스 과장님. 어 약간 회사 짬밥이 어느덧 탑5 안에 들어왔어. 우리 벤 과장님이 14년에 왔잖아. 네. 그리고 벤 과장의 네. 특징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약간 제너럴리스트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 이것저것 다 했는데 특별한 거는 없어.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저 경영지원팀으로 들어왔을걸? 뭐 경영지원팀으로 들어왔다가 총무 갔다 개발지원도 갔다가 뭐 마케팅도 갔지. 가고 뭐 별의별 거 다 했어. 하지만 이제 아쉬움이 계속 남긴 하는데 또 이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친구들은 약간 TF 개념이지 뭐. 아, 그렇지. 어느 회사에 TF 할 때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그래서 이제 벤 과장도 있는데 콘 부장이 저는 좀 좋아할 스타일이지 않을까. 지금 사실 이제 콘 부장의 그런 이제 그 계획에서 전력 구상. 어? 이 그 콘 부장이 그리고 있는 올 시즌의 그 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프로젝트. 매출 얼마 찍어야 되고 그럼. 여기서 찍어야 되고. 근데 매출을 밑에 사실 이제 그 하반기 때 뭔지 알 것 같아. 30억 찍어야 되거든. 갑자기 빵빵 뚫렸어. 한 명씩 10억씩은 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콘 부장이 아 저기 벤 차장 벤 과장이 또 약간 한 7월 정도에 한 10억 맡아줘야 되거든. 맞아 맞아. 어.
왼발잡이 스리백. 이 벤과장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고 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나 요런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는 고민이 있지. 많이 됐지. 문제 있지. 은주임. 목소리 너무 예쁘지. 은주임. 근데 이제 은돈벨레 주임. 우리 이제 은돈벨레 주임의 특징은 회사 내 주임인데 약간 고연봉자야. 그래가지고 이제 과장 차장들이 얘 연봉을 조금씩은 알고 있어. 눈치는 까고 있어. 그치. 나보다 높아. 이게 좀 근데 주임인데 학상이야. 뭐 회사에서 약간 좀 아이디어만 번뜩이게 내는데 근태나 이런 게 좀 불량해. 근태 불량하고 아이디어만 번뜩이는데 사실 실행을 안 해. 실행을 제안만 해. 제안만 해. 그러면은 자기보다 연봉 낮은 이제 과장 차장 그런 사람들 다 하는 거지. 지금. 근데 또 아이디어는 좋아. 아이디어 괜찮아. 번뜩이긴 하니까. 그치. 근데 또 이런 사람을 또 이제 바로잡고 고치는 전문가가 누구다? 콘부장. 콘부장은 사실 그 저기 또 저 이탈리아에서도 그 명품 브랜드 있을 때 그때도 뭐 많이 고쳐 쓴 사람입니다. 그때도 또 저기 은주임을 은주임 한번 좀 스카우트 해야 되는데 맞아 계속 관심이 있었죠. 있었다는 또 얘기도 있으니까 네. 또 여기 토트넘 주식해서 와서 네. 또 같이 만났으니 한번 한번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은주임들이 이제 잘 녹아들면은 뭐 완전 딱 사실 이거 해보다 보니까 은주임이라는 게 너무 이제 그 단어가 예뻐. 은주랑 은주임 이렇게 잘 부르게 돼. 그래서 우리 은주임이 있고 저 인턴 한 명이 있습니다. 스킵 인턴. 스킵 인턴은 이제 회사의 서포터즈 출신입니다. 서포터즈 출신이고 이제 대학생 인턴. 인턴까지 해서 걸려 해가려고 그리고 하지. 이제 또 친구도 같이 있어. 이제 탄강가 친구도 같이 입사 동기를 했어. 이그 대학생 서포터즈 반장이었어. 탄강가가 반장. 반장이었지. 스킵이 약간 그 총무. 총무 느낌. 애들 잘 챙기고 했는데 그리고 또 파견 잠깐 갔다 오면서 좀 성장하고 노리치 회사에 잠깐 파견 갔다가 그리고 노란색에 갔다가 그리고 이 그 스킵 인턴은 약간 성실하게 생겨서 상사가 좋아해. 그래서 이제 콤부장이 그러니까 이 스킵 인턴의 좀 어떻게 그 에이스로 성장하게끔 콤부장이 잘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길을 닦아주면서 이제 스킵 인턴이 잘할 수 있는 정규직 채용되면은 이제 또 잘할 수 있는 거를 또 일을 맡아주거든. 그거 맡아주거든. 그럼 또 거기에서 원래 그 아래 그 젊은 친구들은 또 조그만 거 잘했을 때 팍 또 뛰어들어. 자신감 팍. 그럼 인턴 스킵이 스킵이 인턴 스킵이래. 인턴을 스킵하는 게 아니라 스킵 인턴이 빠르게 성장하면 은주임이 갑자기 뭐야? 그치. 그래서 은주임도 긴장하게 된단 말이야. 긴장하지. 왜냐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치고 올라오니까. 그럼 이제 벤데비스 과장님한테 물어봐.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벤데비스는 과장이라 되게 크게 얘기해. 야 그거는 요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벤 과장은 그렇게 얘기해. 디테일 없어. 디테일 없어 그냥. 야 이거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야 모르겠어? 그러면 손 과장한테 가. 이러면 손 과장이 또 막 와 씨 나왔어 왜 이란데. 막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여기서 나한테 관감이 안 되는 게 선수들은 아니지만 콤부장 옆에 약간 이 앵무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메이스. 레이스니 회사 돌아가는 거 잘 알아. 그리고 승진했어. 승진했어. 그리고 그래서 레이스니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콤부장이 막 야 여기 원래 이런 회사야? 이런 갑자기 레이스니 와가지고 제가 말입니다. 몇 년도부터 있었는데 여기 그거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주고 뭐 그런 다음에 뭐 사내 연애 누구 했는지 뭐 알려주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 걔네들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부장님 지금 저 친구랑 네. 저기랑 얘기 안 하는 거 어떻게 뭐 쟤네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게 이제 메이슨의 역할. 메이슨이 해줘서 이제 콤부장의 토트넘 주식회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주식이 상한가를 칠 수 있는 기업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 참 궁금하고 뭐 모든 걸 이제 또 이제 CEO 레비 사장이 또 레비 CEO님이 또 돈을 그 레비 CEO의 특징인 거야. 막 일을 엄청 시키고 자 오늘 회식하자 짜장면 제 짜장면 이런 느낌. 먹고 싶은 거 시켜. 시켜 봐. 난 짜장면. 송과장 일 너무 잘해서 송과장 씨가 넣었으면 안 된다. 이번에 연봉 요 정도만 올려줄게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송과장 속으로 물가 상승률 낮아지. 근데 송과장은 또 그걸 지혜롭게 푼다. 지혜롭게 푸지. 그래서 이제 콘테 부장의 토트넘 주식회사가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날까지 저희 계속해서 토트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